아버님, 몹시 힘들어 보이시옵니다. 괜찮으시겠사옵니까? 그래. 그래도 아직은 말은 할 수가 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느냐? 누가 오고 있다고? 회심 대사이옵니다. 회심? 평생 한 번 뵙기 어려운 도인인데 이리로 오고 있다고? 예, 아버님. 아마도 뭔가 중한 일로 지나시다가 아버님께 문을 여쭙고자 들리시려는 모양이옵니다. 어, 그래. 살아있는 부처시지. 다시 보기 어려운 도인인데 아범에게 기회를 준 스승이기도 하고. 알고 있사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사옵니까? 좀 누우시죠. 큰 절에 소문난 도인들도 열반을 할 때는 앉아서 한다는데 그래도 나도 평생 무인으로 살았는데 누워서 죽을 수야 있겠느냐. 이제 아무래도 내가 가기는 갈 모양이다. 도방에 계신 형님을 당장 오시라고 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아니야. 나란 일이 바쁜데 여긴 뭐하러 와? 그래도 아버님께서 일이 위중하신데 마지가 돼 어찌 오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당장 부르겠사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거보다도 일심 대사께서 언제쯤 도착하신다더냐. 내가 죽기 전에 뵐 수는 있는 거냐? 곧 도성 안으로 이를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어찌 뵙지 않겠사옵니까? 그래, 그래. 살아있는 부처를 한 번은 뵙고는 가야지. 회심, 속성은 최씨, 자는 영을이고 혼은 무이자라 불렸다. 조계종에서 장종의 정신적 지지로 받드는 보조국사 진울에 이어 송광사의 전신인 당시의 수선사 제2대조로서 당대 최고의 선승이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최후의 스승이기도 하였으며 최충원 역시 그를 평생 존경하여 스승처럼 대하였다. 또한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말단의 신료들까지 모두 그를 존경하여 사람들은 그 먼 전라도까지 그를 보기 위해 왕래를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